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여수를 화폭에 가득 담은 강창구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독창적인 예술 작품으로 표현됐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원로 작가 강창구 작가의 초대전으로 올 한해 마무리와 힘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에서 나고 자란 강 작가가 여수의 풍경,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 총 54점이 오는 17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전시로 여수시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강창구 선생님을 초대하여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서를 담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여수의 맑고 깨끗한 풍경을 관람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도, 사도, 섬, 인간, 해안 풍경 등을 소재로 우리의 일상과 티없이 맑은 여수의 풍경을 작가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다양한 색채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번 제 전시 주제는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 여수 이렇게 정해서 전시의 목표를 삼았습니다만 여수에서만 제가 한 70여 년을 저는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라는 고장은 어찌 보면 내 생명의 줄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서 우리 관람객들에게 여수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강창구 작가는 여수 중고등학교와 광주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의 맑고 고운 서정성을 표현해낸 작품들을 통해 깨끗한 자연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